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 분류학과 관련된 다른 이제 연관된 학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계통 분류학이라든지, 뭐 식물 분류학, 식물 형태학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류를 할때 분류를 해서 명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식물 분류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 관찰을 하고 채집을 할 테고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사적, 기존에 알려져 있는 뭐 오래된 예전에 발간된 책이라든지 논문 같은 것들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물을 봤을 때 관찰을 눈으로 필드해서 뭐 관찰을 하고 이제 실험실로 가져와서 뭐 실험도 해야 되겠고요. 뭐 컴퓨터 가지고 분석도 할 거고요. 뭐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제 발간되어 있는 책들, 라이벌 도서관에 가서 그런 이론과 기존에 있던 기록들을 살펴보기도 하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이제 계통학, 이런 데이터들이 다 합쳐져서 계통학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 식물 분류학의 목적을 보면, 이제 식물군을 동정하고 명명하고 기재하는, 동정하고 명명하고 기재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거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씩 그 뜻을 보면, 우선 이 어떤 식물을 발견했을 때그 식물이 무엇인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분증을 ID라고 그러죠, ID. 그러니까 ID가 신분증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동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분류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혼자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걸 기재까지 해서 모두가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생긴 이 식물은 이렇게 이름 짓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전 세계인이 다 함께 합의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식물 분류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정을 하고 명명을 함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계통적인 유형 관계를 반영하여 분류 체계를 정립한다. 그냥 뭐 생뚱맞게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생김새라든지 뭐 어떤 생리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계통적인 유형 관계,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분류 체계를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분야의 증거를 수집해서, 뭐 여러 분야의 증거라면 뭐 생리학도 될수 있겠고요. 뭐 생태 혹은 뭐 분자 생물학 등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서 다른 종과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학과 계통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은 우선 그 정의를 읽어보면 생물 특징을 기재, 명명하고 분류하는 일을 한다. 표본 중심의 연구로 외부 형태 분석 및 기재 등을 통해 같은 계급 내 존재하는 분류군들의 계급을 변경, 분류학적 위치 및 재배열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표본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제 식물을 우리가 처음으로 동정을 하고 명명을 하고 할때이 표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외부 형태를 표본화시켜서,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
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런 표본 중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부 형태 등등을 바탕으로 이 식물이 어떤 분류군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 식물을 분류하는 그런 학문이 분류학이 되겠고요. 이제 개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화 유형 관계를 중시하여 새로운 정보 확인 시 분류군의 개통학적 해석 변경이 가능하며 조상형과 현생종과의 형질 비교 등을 통해 유연 관계 및 진화 경향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지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유연 관계와 진화 경향성까지 파악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뭐 조상형과 현생종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일단은 뭐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 봤을 때이 사람도 뭐 과거에는 이뭐 유인원 이런 것에서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조상형과 현생종이 뭐 외부 형태라든지 뭐 생태적인 어떤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하는 게 개통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물 형태학이 있는데 이 식물 형태학의 정의를 보면 예, 식물의 기관 및 이를 구성하는 조직과 세포의 종류, 모양, 구조, 배열, 체제 발달 등에 관한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그 특성들에 대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식물학의 한 분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더 형태에 집중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라는 건 외부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나 형태들을 바탕으로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이 식물을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은 보면 이제 식물은 일생 동안 주위 환경 조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 간다. 식물 형태학은 발달 및 분화 과정,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 영역이다. 이 외부 형태나 구조, 내부의 구조가 그런 형태나 그런 구조를 가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 어떤 특정 원인에 따라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위 환경 조건이 되겠죠.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멸종되겠죠. 그래서 그냥 현 시점에서 한 식물만 딱 봤을 때, 아, 이 식물이 현재 뭐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그러면은 이 식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간 내에서 뭐 형태가 변하거나 내부 구조가 바뀌진 않죠. 이제 진화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서서히 조금씩 이 환경에 변화를 맞춰서 자신의 형태라든지 내부 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백 년, 수천 년, 뭐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변화는 어떤 진화적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뭐 형태학이라든지 뭐 개통 분류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상동성, 호몰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종류가 다른 생물체 사이에서 어떤 기관이 형태, 기능은 일치하지 않아도 발생학적으로 같은 조상을 가진 관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고래의 앞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의 앞발. 두 번째는 개구리의 앞발. 그다음에 이거는 말의 다리, 사자의 다리. 이건 사람의 팔. 이거는 박쥐의 날개,
이것도 새 날개. 이것들은 다 형태나 기능이 일치하지 않죠. 우선 형태적으로 봤을 때다 다르게 생겼죠. 고래의 앞 지느러미하고 뭐 사자의 앞발은 다르게 생겼죠, 당연히. 그리고 기능도 뭐 박쥐의 이 기관은 박쥐와 이어 새의 기관은 날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뭐 말과 사자의 이 기관은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하는데 필요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위해서 팔을 사용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형태와 기능은 일치하지 않아도 이게 실제로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ancestry라는 단어가 뭐 한국말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조상이라고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의 조상 할때그 조상이 아니고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뼈의 구조, 그러니까 즉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이 형태가 다 비슷하죠. 이 뼈의 구조라든지 뭐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생학적으로 이것들이 실제로는 다 같은 기관에서 분화된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화에 따라 같은 기원의 기간이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생물의 유연 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제 비교 형태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상동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 형태학 기존에 이제 되어진 기존 식물 형태학 연구에 대한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반에는 이 식물 형태학은 주로 이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내뭐 크기나 형태 및 배열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재하여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뭐 꽃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잎은 크기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꽃잎은 몇 개고 뭐 잎의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초반에 많이 이루어진 식물 형태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식물 형태학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물체의 기관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세포를 연구하는 학문. 즉 이것은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되겠죠.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 형태를 많이 봤 외부 형태를 많이 봤으면, 이거는 사실 아무 어떤 뭐 기계라든지 이런 도움 없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차원적으로 이런 연구가 먼저 진행이 된 것이고요. 내부 구조를 보려면 당연히 현미경도 필요할 것이고 뭐 절단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이나 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현미경의 발달과 함께 세포 수준 이하 체계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이런 해부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식물 형태학의 한 종류였지만 이제는 이제 독자적인 학문으로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뭐 식물 분류학은 식물의 생리, 생태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통을 보는 진화부터 이제 외부 형태라든지 내부 구조를 보는 형태학, 뭐 식물 유전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진화의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나? 발생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식물 분류학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분야들과의 상호 관계를 보면, 이제 계통의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이 계통 분류학은 상동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래의 앞 지느러미, 뭐 날개, 박쥐의 앞 날개, 사람의 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동성이었죠. 이 형태나 구조는 다 다르지만 발생학적으로 이 계통 발생학적으로 이제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상동성이라고 하였고요. 이런 상동성은 계통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죠. 그런 반면에 형태학에서는 상사성을 강조합니다. 이 상사성은 무엇이냐? 상동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 상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상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달랐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사성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나 기능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주로 예로 뭐 예로 되는 것이 그 덩쿨 있죠. 덩쿨. 뭐 예를 들어서 호박 같은 경우에 호박을 키우면 그 덩쿨이 이렇게 벽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죠. 저 호박의 덩쿨. 근데 완두에도 완두콩 아시죠? 이 완두에도 이런 덩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다른 줄기들, 다른 식물의 가지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근데 하지만 이 호박의 덩쿨은 줄기가 변화된 것이고요. 완두의 덩쿨은 잎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호박의 덩쿨과 완두의 덩쿨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뭇가지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형태나 기능은 같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겉으로 보기에도 비슷하고 기능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원이 줄기였고요. 호박에서는 완두에서는 기원이 잎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학에서는 이게 실제로 뭐 어떻게 기원이 되고 뭐 이런 뭐 발생이 어디고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눈으로 보는 실제 형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태에 좀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와 기능에 집중을 하는 이 상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계통 분류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어디서 왔는지 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나 기능이 달라도 그 기원이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이 상동성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이제 다양한 뭐 식물 형태학이라든지 뭐 식물 뭐 계통 분류학이라든지 뭐 이런 혹은 뭐 형태학, 계통 분류학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이 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분류에도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에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가장 세분화된 계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종속, 과목, 강문, 개, 이제 이 방향으로 점점점 큰 개념이 되겠고요. 이쪽이 가장 종이 가장 세분화된 계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 이런 걸 배웠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큰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식물계와 동물계가 있고요.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보통 나누죠. 근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냥 식물과 동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뒤에 이 계자가 생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식물과 동물도 실제로는 이 분류학에서
바탕이 된 이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구성원이 많은 분류군의 경우에는 분류 계급 사이에 R을 붙여서 좀더 세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이 있는데 목을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목이 있었는데 이 목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목과 과 사이에 아목이라고 좀더 세분화된 이런 계급을 더 추가시키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어느 계급에도 해당이 됩니다. 속 같은 경우에 속이 너무 종류가 많을 경우에 앞에 R을 붙여서 아속이라고 해서 좀더 세분화된 속과 종 사이에 좀더 세분화된 아속이라는 계급을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와 속 사이에는 족이라는 분류체계도 종종 사용이 된다고도 합니다. 식물의 명명과 학명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학명을 짓게 되는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식물 분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정하고 명명하고 기록하고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제 이 명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명명은 국제식물학회의 규정에 따라서 이 식물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국제식물학회라는 어떤 집단이 있고요. 이 집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식물명명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줄여서 ICBN이라고 하고요. 이 식물명명에 의해서 정확히 문서화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식물학회에서 국제식물명명 규약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그 규약의 기본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과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하나로 고정돼서 이제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정성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애매한 기준을 주면 안 되고요. 안정성, 고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분류 계급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이름만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이름이 여러 개에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거면 사실 이런 거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름만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식물 명명 규약의 제1부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원칙을 보면 우선 첫째로 식물 명명 규약과 동물 명명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명명의 적용은 명명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군의 명명의 출판권은 출판의 선취권에 따른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먼저 출판한 쪽이 선취권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발견을 했고 그 식물을 이제 명명을 해서 이제 기록을 했죠.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책이라든지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발간된 이렇게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긴 공식적으로 남긴 쪽에 이름을 따르는 거죠. 만약에 두 그룹이 같은 식물을 가지고 동시에 발견을 해서 이름을 서로 다르게 짓고 그런 경우에도 먼저 발견을 한 쪽이 공식적인 이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분류에 옳은 이름은 단 하나뿐이다. 성문으로 명시된 경우 규약에 따라 역시나 맨 먼저 정한 이름으로 따른다. 가장 먼저 선취권이라는 얘기죠. 학명은 라틴어 혹은 라틴어화하여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식물 명명 규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급력이 있다.
결국에는 식물 명명 규약이 가장 우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이 원칙에 따라서 식물을 명명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류군의 계급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도 분류군이라 어떤 계급의 분류군이라도 분류되는 무리는 모두 분류군이라고 부른다.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여러 가지 계급이 있지만 어쨌든 각각에서는 모두 분류군이라고 명명이 되고요. 종은 분류 계급의 가장 기본이다. 아까 말한 제일 위에 있었던 종. 그리고 종에서부터 종속 과목 강문계 순으로 점차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말한 이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이제 주 가장 이제 메인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분류군들이 되고요. 좀더 세분화될 경우에 세분화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라든지 혹은 상을 붙여서 뭐 아종 뭐 아속 아과 아강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상을 붙여서 상목 뭐 상과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품종 열족 등등을 더 붙일 수도 있으며 여기에도 또더 세분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뭐 아품종 아열 아족 이런 식으로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명 규약에 의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문에서 조까지는 식물군의 이름 에 지정된 어미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미 같은 경우에 장미족, 장미과, 장미목, 장미강 이런 식으로 속하게 되는데 장미가 로즈죠. 그래서 이 로즈 앞에 로즈를 따온 다음에 이 뒤에 각각 족을 의미하는 어미, 과를 의미하는 어미, 목을 의미하는 어미, 강을 의미하는 어미가 붙여서 이름을 지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로시아의 장미과 이게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아시아에를 봤을 때 이런 단어를 딱 봤을 때 앞에 로스를 보고 아 장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뒤에 있는 아시아에라는 이 어미를 보고 이제 과라는 것을 알고 있게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규약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 이름을 보고 대충 어떤 건지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학명의 선취권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역사를 좀 보면 이제 이 식물의 모든 학명은 1753년 5월 1일 린네라는 사람이 책을 출판을 합니다. 식물의 종 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이 1753년 5월 1일 이전에 발표된 모든 식물의 학명을 이 사람이 책한 권으로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1753년 5월 1일 출간된 이 식물의 종, 이 책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선택한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책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식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발견돼서 명명이 된 종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물의 종이 소개되지 않은 학명은 그 이후 이 1753년 이후에 그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된 학명이
선취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의 정당한 이름은 하나만 인정되지만 오랜 관습에 따라 붙여진 이름은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어떤 이름이 사용되어져 온 경우에는 뭐 그냥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학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하여 이름이 붙게 되고요. 학명 같은 경우에 종명과 속명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한 종에 따라 아까 뭐 예를 들어 장미 같은 경우에 그 장미가 속한 뭐 종이 있고요. 장미를 부르는 속이 있고 과가 있고 목이 있고 뭐 강, 문, 개가 다 있죠. 근데 이걸 이름을 매번 부를 때 장미라는 것의 학명을 부르기 위해서 족, 과, 목, 강이 이름을 다 부를 순 없겠죠. 그러니까 이명법에 따라서 종과 속명 이두 가지만 가지고 학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신 맥스라고 부르는데 이 맥스가 종명이고요. 글라이신이 속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의 모든 생명체의 학명은 이렇게 속명과 종명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르고요. 이를 이명법이라고 부릅니다. 학명의 소급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당한 이름이 인정이 되면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학명이 변경되지 않는 한이 학명을 이용해야 되는 소급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이 이 글라이신 속이 아니라 다른 속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히 입증이 되면 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한번 처음에 지어진 이 이름이 계속적으로 소급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명은 앞서 얘기한 규약에 따라서 이 출판물에 의해 유효하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이름을 정명, 그렇지 못할 이름은 서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관속식물의 유효 명명이 시작된 날짜는 날은 그 아까 말한 린네라는 사람이 출간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이 출판된 날, 175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출판된 학명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출판된 것은 이제 최초로 출판된 것일수록 선취권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명은 이명법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과 속 이제 속명 다음에 종명이 들어오고요.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이명법은 이탤릭체로 쓰거나 혹은 밑줄을 그어서 다른 단어들과 구분을 합니다. 자, 우선 속명부터 이명법에서 나오는 이 속명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단어 학명에서 첫 번째 단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학명은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콩 우리가 많이 먹는 콩의 학명은 글라이신 맥스고요. 이 글라이신이 속명, 맥스가 종명이 되겠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 그리고 종명의 첫 글자는 소음자로 시작을 하고요. 뭐 유래는 뭐 기관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거
뭐 라틴어 히라보 고어에서 유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명 두 번째 단어, 그리고 소문자로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뭐 유래도 인명, 고어, 지명 등등 식물의 특징을이나 아니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억을 할 것은 학명이 속명과 종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학명을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풀네임을 하자면 거기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명명자 이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맨 처음 이 분류군의 이름을 지은 사람,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 콩의 학명의 풀네임은 이렇게 글라이신 맥스 가로 열고 대문자 L 가로 닫고 그리고 MERR 이렇게, 이게 전체 콩의 학명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오는 게 이게 속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속명이고요. 맥스가 이제 종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식물의 종이라는 책을 출판한 이 린네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책에 소개된 모든 종에는 거의 대부분 이 린네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콩을 학명을 지은 사람이 린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린네의 첫 글자 L을 따서 L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콩을 학명을 지을 때 파지올로스 맥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이게 파지올로스도 속명인데, 이제 또 다른 속명인데, 이 콩이 파지올로스라는 속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지올로스 맥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메릴이라는 또 다른 분류학자가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파지올로스 속이 아니고 글라이신 속에 속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글라이신 속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콩의 학명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이 학명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신 맥스로 되지만, 이제 그리고 종명 같은 경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취권에 의해서 기존의 이 종명이 이미 맥스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맥스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맥스가 되고요. 처음 작명한 린네 이름은 이제 그래서 원래는 그냥 L이었지만 이제 가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에 메릴, 다시 이름을 지은 사람, 메릴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이 린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콩의 학명이 파지올로스 맥스라고 명명이 되었고 뒤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명이고 이게 속명이죠. 근데 이 메릴이라는 사람이, 아, 이거 콩은 파지올로스 속이 아니다, 글라이신 속에 속한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글라이신으로 속명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종명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취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을 가로 안으로 넣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콩의 학명은 글라이신 맥스 엘 메르. 이게 콩의 학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규칙들에 대한 것인데, 뭐 새롭게 기재된 분류군의 이름은 스피시스라는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SP점으로 해서 스피시스를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명자의 이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린네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그 식물들을 명명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L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린네 L. 그리고 린네도 다 쓰면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명명을 두 명에서 한 경우도 있겠죠. 두 명에서 했을 때 and나 it, at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두 명에서 지었기 때문에 and로 이어져 있고요. 여기는 it로 이어져 있습니다. 둘다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명명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출판한 사람이 또 따로 있을 경우 얘는 EX를 써서 처음 명명한 사람과 유효 출판한 사람 이름을 둘다 이렇게 EX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A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름을 짓고 이 보고서 이 합법적인 출판물을 준비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완성을 못하고 B라는 사람이 이를 실제로 출판한 경우에는 IN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파지올러스 맥스가 글라이시 맥스로 바뀐 경우처럼 종명이 다른 분류의 수정이 되거나 옮겨지는 경우 최초 명명자 이름을 가로 안으로 넣어서 인용한다. 그래서 아까 그 린네의 이름을 이렇게 가로로 넣었었죠. 그리고 뒤에 새로 이름을 바꾼 사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보다도 더 아래쪽,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종을 가장 세분화된 분류 계급이라고 했었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더 많이 세분화된 분류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종보다도 더 이걸 더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뭐 아종, 변종, 아변종, 품종, 아품종, 재배종 등등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학명이 되겠죠. 이렇게가 학명인데 여기에 종 일단 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속이 들어갔죠. 이게 종명, 속명. 그다음에 이거 이름 지은 사람 이름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학명이 되겠고 그 뒤로 변종인 경우에 이렇게 버라이어티에 VAR을 써서 변종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변종 이름 지은 사람. 그럼 여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변종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나눌게요. 변종의 이름을 짓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품종의 이름까지 지은 사람. 4 같은 경우에는 forma, form 해서 품종이죠. 품종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지은 사람. 이렇게 이름이 뒤로 쭉쭉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잡종이 있는 경우가 있죠. 종과 종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학명과 아빠의 학명이 서로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거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X를 넣어서 이렇게 양친의 종명 사이에도 X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간의 잡종의 경우에는 역시나 양친 사이에 X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 새로운 종명이나 속명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앞에 X를 붙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엄마와 아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X를 넣었는데 이제 이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든 거죠. 이 앞부분에 ELY를 따오고 뒷부분에서 이걸 두개 합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세상에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잡종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X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명의 변경은 이제 아까 그 파지올로스 맥스가 글라이시 맥스로 바뀐 것처럼 이 식물의 안정성 때문에
ICBM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바꿀 수 있으면 혼란을 주겠죠.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경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이 ICBM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원칙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불규약적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잘못 분류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내 분류군이 다른 속으로 이전되거나 다른 속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 이름을 남겨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속 이름이 이렇게 바뀔 경우에 여기가 이제 속명이고 이거 종명이죠. 종명은 그대로 남겨놓는다. 처음 기본 종명은 그대로 남겨놓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바뀌었지만 종명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이름을 지은 사람 여기 있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이름 지은 사람 이름은 이제 가로 안으로 들어가고 새롭게 이름 지은 사람이 이제 뒤에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글라이시 맥스와 파지올로스 맥스와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보면은 파지올로스 맥스 린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속명, 여기가 종명이죠. 그래서 이 속명이 바뀌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뀌었습니다. 글라이신 그리고 종명은 기존의 종명이 그대로 들어왔죠. 그리고 처음 이름 지었던 린네는 가로 안으로 들어가고 제일 끝에 새로 이름 지은 사람이 들어왔죠. 이거랑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속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속명을 바꿨는데 종명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퍼그라라는 여기가 속명이고 여기가 종명이죠. 스퍼그라 스틸리타라는 어떤 학명을 가진 식물이 있는데 이게 속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속 이름이 원래는 스펄구라가 아니고 아레나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속명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속명이 바뀌고 종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레나리아 스트릭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레안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약자를 쓰기도 해요. 아레나리아 스트릭타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 아레나리아 스트릭타라는 이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재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예를 들어서 이 속명을 바꿔야 돼서 이 쿠쿠바러스 베헤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속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베헤아 속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름이 이 속명이 베헤아로 바뀌게 되면 이름이 베헤아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게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이름을 재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알아본 학명,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학명이죠. 학명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 두 개를 놓고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자, 우선 학명은 장점은 국제적으로 인식된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똑같은 식물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성과 정확성을 가집니다. 정확히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우리가 뭐 콩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가 국제학회에 가서 우리가 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콩이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또 소이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콩이 영어로 소이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영어를 모르는 뭐 어떤 뭐
사람한테 가서 소이빈 소이빈 하면 그게 사실 콩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글라이신 맥스라는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그 종명이나 속명을 지을 때이 단어의 유래를 그 식물의 특징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고 어느 정도 그 특징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지금도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느꼈지만 읽기도 힘들어요. 발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도 힘듭니다.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글라이신 맥스 주세요 이러면은 뭐알 리가 없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로컬 네임, 지방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기 편하고 발음하기 쉽고 익숙하다. 널리 보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름 안에도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뭐 예를 들어서 삼지구엽초라는 어떤 식물이 있으면 말 그대로 가지가 3개고 잎이 9개다. 뭐 이렇게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이름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인식되지 않고요.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정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제 혼동스럽죠. 이제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명과 학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보면 이거 이제 어떤 그냥 문구를 세 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소이빈 에이피드 is the most damaging insect pest of soybean. 이게 진딧물을 얘기하는데 소이빈 에잎 이 이제 지방명인 거고요. 소이빈도 지방명이죠. 이제 각각의 학명이 이제 가로 안에 들어 있는 이게 이제 학명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진생이 뭔지 알죠? 진생 인삼이죠. 이 인삼의 학명이 파낙스 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명이고 이게 일반명 혹은 지방명이 되겠고요. 뭐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어렵고 외우기가 힘듭니다. 학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시나큄 윌포르디 얘도 약초로 쓰이는 식물인데 이렇게 학명으로 쓰면 이게 도저히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비교한 학명과 지방명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확막 이렇게 안다 안와 닿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요 부분만 이렇게 한글로 교체해 주면 되죠. 네, 이건 이제 백수오라고 불리는 이제 약초 같은 거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한글로 이제 써놓으면 이제 뭐 비그나 라디아타 이거는 녹두의 학명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방명 혹은 일반명 여기가 학명입니다. 뭐 흰잔데, 채진목, 개요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명이고요. 그 일반명에 해당되는 각각의 학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두 번째 걸뭐 아까 배운 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흰잔대라고 일반명으로 불리는 이 식물의 학명은 아데노포라 트리필라. 이게 이제 여기가 종명이고 여기가 속명이겠죠. 그리고 버라이어티 자포니카고요. 폼 알비포라. 그리고 이거 지은 사람 이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이 채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명이 아시아티카, 속명이 아멜란 치엘. 그리고 이걸 처음에 이름을 지은 사람은 두 명이죠. 이렇게 두명 앤드로 이어져 있고요.
가로가 쳐 있으면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 최진목의 학명은 이거였던 거죠. 여기에 이두 사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속이 잘못됐다. 속명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속명을 바꾼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속명을 바꾸니까 애초에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학명이 정해지고 이제 명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린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관속식물에 대해서 관속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속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특수화된 통관 조직인 이런 물관이랑 체관을 아시죠? 이 물관부와 체관부를 가지고 있는 체관부로 이루어진 관다발이 가지고 있는 것이 관속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관다발이 없는 이끼류 혹은 선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속식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속식물은 크게 생식체로 포자를 생성하는 포자식물과 종자를 생성하는 종자식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속식물이고요. 이 관속식물은 크게 이 포자로 생식을 하는 식물류와 종자로 번식을 하는 종자식물류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포자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당연히 이 종자식물은 종자를 만들고 포자식물은 종자를 생산하지 않겠죠. 그리고 배우자체와 포자체 두 가지 형태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체가 뭐냐면 배우자체는 보통 이제 사람이든 뭐든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유전자를 염색체를 EN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N계. 그래서 아빠한테서 하나, N계, 엄마한테서 N계. 그래서 EN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N 반수, 그러니까 EN이 일반적인 거고 EN의 반이죠. 그래서 반수라고 부르는데, 반수의 염색체를 가지고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생활 양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배우 자체는 지름이 약 1cm 정도로 작으며 심장 모양 여기 이렇게 보이죠? 심장 하트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트 모양. 혹은 이걸 이제 전엽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엽체의 뒷면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장전기, 난자를 생산하는 장난기가 있으며 이 안에서 이제 생산된 정자와 난자, N과 N이 만나 이 N이 만들어지고 이 접합체가 이제 성장하여 포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그 포자체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잎과 줄기, 뿌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식물체로고요. 이제 염색체는 EN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종자식물인데 종자는 당연히 이제 종자를 생산하고요. 배우자체가 독립적인 생활을 못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이 종자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 자체는 이제 뭐 꽃가루가 이제 대표적 화분이 이제 화분은 아빠한테서 N을 가지고 있는 배우 자체죠. 이 꽃가루가 독립적으로 뭐 광합성을 한다든지 뭐 수분을 흡수해서 생명체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죠. 근데 이제 그 포자식물의 배우 자체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엽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종자식물에는 이제 또 크게 나자식물과 피자식물문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은 나자식물 그리고 피자식물. 피자식물을 혹시 다른 말로 속시식물 그리고 나자식물은 겉시식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더 익숙하죠? 이제 겉시식물과 속시식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시식물은 말 그대로 씨가 겉에 있다. 그래서 밑씨가 노출되어 있어서 꽃가루가 직접 밑씨에 도달해서 수정이 되고요.
이제 속씨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가 속에 있다. 그래서 밑씨가 주피에 둘러싸여 있고 꽃가루 관을 통해서 꽃가루의 정액이 밑씨에 있는 난세포와 만나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이 속씨 식물이 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뭐 수술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꽃잎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래서 다른 꽃에서 온 이렇게 화분이 여기에 붙으면 이제 여기서 화분간이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에 있는 밑씨와 수정을 해서 이제 새롭게 생명체가 되는 여기 밑씨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분이 이렇게 밑씨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분 간의 성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게 이제 속씨 식물이 되겠습니다.